안녕하세요. 요즘에 점점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답니다. 물가가 오르고, 이제 내 호주머니에 돈은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깝깝한 거죠. 여기저기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앞으로 더 먹고 살기 힘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일용직 자리도 줄어들고 있답니다. 과장들의 한숨이 이제 커져가는데요. 두려운 거죠. 걱정스러운 거죠. 염려가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걱정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모습이죠. 저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앞으로 한국의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시작되는 게 2024년부터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은요, 점점 하락세를 보일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할 겁니다. 왜 가지지 못하겠습니까? 엄두가 안 나니까. 먹고 사는 게 먼저지, 부동산이 먼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부동산을 더싼 가격에 썰어 담을 겁니다. 썰어 담고 나중에 또 월세 주고 뭐 주택연금 받고 더 여유롭게, 더 풍요롭게 살아갈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사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어려울지는 명심해야죠. 그리고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는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난다. 하위 20%의 가구가 월 마이너스 33만 원 적자다. 그런데 저게 적자여도 계획된 적자, 감당할 수 있는 적자면 또 나중에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이후에 또 만회하고 극복하고 살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저렇게 마이너스가 나니까 저 마이너스 나는 걸 극복해보겠다라고 조금 무리하게 뭔가를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어려운데,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좀더 염려하고, 좀더 대응하면서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착실하게 삶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힘든데, 뭐, 괜찮은 것처럼, 별일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너무 수월하게 뭔가를 바라면 안될것 같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정말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명심하고 또 명심하면서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일용직 일자리까지 줄었을 정도로 많이 어렵다고 하니 이게 참 무서운 모습이다라는 걸 말입니다. 제가 이제 가까이 지내는 아주 이제 친한 고참이 있습니다. 서울대를 나왔고요.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주재원 생활도 했고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도 나왔고, 근데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이제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불편하지만 현실인 거죠. 그리고 이제 현직이었을 때 주된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는 월급을 넉넉하게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게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죠. 많이 충격적이죠. 살아내야 되는데, 견뎌야 되는데. 말처럼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나? 고민이 안될수 없다는 거죠. 좀더 냉정하게, 좀더 차분하게 살아낼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듬어야 되는데, 그게 쉬우냐? 쉽지 않더라는 거죠.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 나가야 되겠습니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따져 봐야죠. 만들어내야죠. 다듬어야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인생이 힘들다는 거, 어렵다는 걸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인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뭐가 되든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 힘들다라는 거, 참 어렵다라는 거 받아들여야죠. 인정해야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만만하게 뭔가를 여기면 안될것 같습니다. 저렇게 대출을 내서 산다라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요. 지금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뭔가를 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저렇게 적자가 난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씁쓸합니까?
얼마나 충격이냐라는 거죠. 근데 저게 지금 현재 현실이다라는 거. 불편하지만 받아들여야죠. 두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정말로 정말로 어렵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 인정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 어떻게 하면 좀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그런 각오 속에서 삶을 다듬어내야죠.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 각오도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어려운데, 쉽게 뭔가를 할 수 있다고요? 쉽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것 같습니다. 하위 20%가 매월 33만 원이 마이너스가 난다. 저 하위 20%는 절대적인 소득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저 마이너스 33만 원이 매우 클 겁니다. 뭐 1분위에 매월 마이너스 33만 원 적자. 근데 그들의 월 평균 처분 가능 소득이 90만 7천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33만 원의 적자는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소득 1분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소득이 뭐 110만 원쯤이고 5분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소득이 무려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격차가 많이 나나? 놀라웠습니다. 저도 그 정도까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더더욱 드는 생각은 뭐냐? 사람 사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정말 정말 정이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마음이 꺾일 것 같고 의지가 끊기고 의욕이 꺾일 것 같은데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참 될까? 암담하다. 앞이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어때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좀 더 차리고 살아야죠. 좀 더 조심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뭐든 이뤄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참 답답하고 참 힘들고 참 어렵고 막막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네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충격과 많은 고통들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네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두려움도 많이 생기고 염려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내야 될까? 라는 걱정들도 자꾸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잘 헤쳐나가야 될 텐데, 잘 다듬어 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염려도 많이 되고요. 사는 게 정말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우리의 삶이 더 어렵다라는 거 받아들여야죠. 인정해야죠.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